어머니, 평소에 모자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? 네, 관심이 많아요. 머리 숱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. 한번 보세요. 그럼 여기가 다 볐잖아요. 이렇게 숱이 없잖아요. 그래서 가리려고. 가느다란 머리카락을 넘기니 휑한 두피가 한눈에 보이는 상태. 이것도 괜찮고. 이제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모자를 구입한다는 순영 씨. 그녀의 속 사정이 궁금한데요. 20대, 30대 때는 그래도 숱이 있고 그러니까 파마도 하고 또 뭐 모양도 바꿔보고 스타일도 뭐 다시 이렇게 돼보고 했는데 50대 때는 이제 탈모가 시작되니까 탈모 때에는 파마도 할 수 없고 어떤 스타일을 바꿔본다거나 뭐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과거 탈모 걱정은 없었던 순영 씨. 중년이 되자 사정은 달라졌습니다. 한 55세 전후에서 폐경이 시작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아마 머리가 많이 빠지고 또 그 열감이 훅 오르면서 머리카락도 좀 가늘어지고 하는 그런 거를 조금씩 느꼈었어요. 7년 전 갱년기와 함께 예고 없이 찾아온 불청객 탈모.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. 하수구 구멍이 물이 안 내려갈 정도로 왜 그러지 하고 하수도를 보면은 머리카락이 막 이만큼씩 뭉쳐 있고 봄 가을에는 더 많이 이렇게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 무섭기도 했었는데 뭐 그때 지나면 괜찮겠지 또 나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방관에 온 것 같아요. 두피와 모발 건강을 챙기지 못한 지난 시간들 그저 후회로 남을 뿐인데요. 속상했던 적도 많이 있죠. 그 계곡에 물놀이 가거나 뭐 어디 바다에 물놀이 가거나 할 때 머리 숱도 없고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물에 빠진 생쥐가 돼서 그런 게 좀 많이 속상했었죠. 그래서 잘 두 번 갈 거 한 번밖에 못 가고 누가 가자 그러면 선뜻 나서기도 좀 자신감이 좀 떨어졌었고 그런 게 있죠. 감사합니다. 네. 떨어지는 자신감 회복을 위해 외출을 할 때마다 늘 모자를 착용하는 순영 씨. 그녀의 일상을 조금 더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. 덥다. 집으로 돌아온 순영 씨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모자를 벗는 건데요. 그런데 어머니, 모자가 엄청 많네요. 네, 모자가 좀 많죠. 이것도 적은 거예요. 이것도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았었는데 디자인도 모양도 다 다르니까 지금 여러 개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거는 제가 제일 아끼는 라인이고요. 이거는 두 번째 아끼는 라인. 이거를 지금 가리는 게 지금 목적이니까 번거지 스타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. 모자 사이로 눈에 띄는 이것. 제 가발을 또 가끔씩 쓰기도 해요. 어려운 자리라든가 좀 격을 갖춰야 되는 자리에서는 모자를 쓸 수 없잖아요. 그럴 때는 가발을 또 사용하고 있어요. 갈수록 늘어나는 탈모 부위에 결국 가발을 맞춘 건데요. 어머니, 가발 쓰시고 거울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? 이게 내 머리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죠. 원래 내 머리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.